최근 한국이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비난하고 있다며 분노하던 일본이 현재 일본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후지산 일대에서 사상 처음으로 후지산 화산수가 도심 한복판에서 뿜어져 나와 주변 도로를 전부 침수시키고 숲대밭을 만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더군다나 뜨거운 고온의 열기로 인해 수백 명의 사람들이 2도 이상의 화상 피해는 물론 주민들이 사용하는 수도관마저 버티지 못해 터져버리며 새로운 자연재해에 매우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나빠지는 것은 한 곳에서만 이러한 화산수가 뿜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 후지산 전역의 도시들에서 무려 10곳이 넘는 도심에 출현했다는 것이며 심지어는 후지산 화산수가 몸에 좋다는 소문까지 돌자 화산수를 판매하는 황당한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후지산 화산수를 마시던 일본인들이 심각한 복통을 호소하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후지산 화산수를 이용해 관광 상품을 쓰겠다는 매우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터지고 만 것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일 일본 후지산과 인접한 고텐바시에서는 아스팔트 아래에서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현상이 나타나며 도로들이 완전히 침수되어 버리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장 보도를 전한 일본 매체에 따르면 현재 시즈오카현 고텐바시의 도로들에서 고온의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의 분출 피해가 매우 다른 점은 뜨거운 열기가 아스팔트를 뒤덮었다는 것이며 문제는 여기 한 곳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닌 고텐바시 도심 전역에서 엄청난 수증기와 더불어 원인모를 물이 치솟으며 도시 전체를 물바다로 만드는 충격적인 일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광경을 지켜보던 주민들이 갑자기 치솟은 물줄기로 주민들이 화상을 입었다는 것이며 심지어는 2도 이상의 화상으로 피해를 입은 고텐바시 주민들의 수만 수백 명에 달했으며 인근 병원의 입원자가 폭발해 도쿄도 병원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시작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도심 폭발이 심각한 이유에는 전문가들조차 후지산 폭발의 전조 증상이라며 폭탄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일본 화산 연구가인 아베 하루마 교수에 따르면 고텐바시에서 발생한 수증기 폭발 사고는 후지산 아래에서 발생한 대륙판이 치솟으면서 마그마가 지하수 바로 아래까지 도달해 마그마로 인해 지하수들이 아스팔트를 뚫고 뜨거운 물을 내뿜은 증거라는 긴급한 발표를 전하며 한 곳에서만 발생한 게 아니라 고텐바시 전역에서 발생한 만큼 일본 정부가 즉각 대비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사실은 후지산 화산수가 건강에 좋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고텐바시를 찾아오는 일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산수를 먹기 위해 방문한 일본인에 따르면 현재 후지산 화산수가 몸에 좋다는 소문이 전국구로 퍼졌다. 특히 노인들에게 좋다는 소문의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화산수를 마신 일본인들이 대규모 복통까지 호소하는 일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매우 어처구니 없는 것은 화산수를 마셔 복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조차 일본 지자체가 후지산 화산수를 관광 상품으로 내걸겠다라며 정신나간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의 일본은 후지산 아래의 지하수 폭발 사고라는 기괴한 일이 터졌음에도 일본인들은 후지산 화산수가 몸에 좋을 것이라며 화산수를 이용해 전 세계에 판매하겠다는 황당한 여론까지 제기된 일본인들입니다. 일본인들의 반응은 어떨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지산 아래에 있는 지하수를 마시면 젊어진다는 소문이 있다. 더욱이 지하를 뚫고 나타난 화산수라면 더 좋은 상황이 아닌가? 화산수가 언제 동이 날지 모르니 신속히 물을 떠와서 지역 특산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의 제보에서 새벽에 화산수를 몰래 퍼나르는 인간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일본인들은 도둑놈처럼 새벽에 그러한 짓을 하지 않을 게 분명하다. 내 생각엔 건강에 좋다면 뭐든 먹는 한국인들의 짓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다들 제정신인가? 화산수를 마시고 복통을 호소해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관광 상품을 하겠단 말인가? 진짜 돈이 되는 일이라면 일본인들은 후지산 마그마까지 몸에 좋다며 판매할 사람들이다. 현재 일본 정부가 극도로 두려워하는 후지산에서 화산수가 폭발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후지산 폭발의 전조 증상의 하나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야 말았다. 다들 정신 차리고 한국으로 피난 갈 준비를 해야만 한다. 한국에 사는 나의 친구의 말로는 한국인들이 화산수를 먹고 싶다며 난리라고 한다.
이를 이용해 한국인들에게 화산수를 비싼 가격에 파는 게 어떠한가? 현재 화산수를 먹고 복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으니 한국에 팔아 치우도록 하자. 헛소리 좀 하지 마라.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데 화산수를 사겠다는 한국인들은 한 명도 없다. 오히려 일본 열도가 폭발 직전이라며 박수치고 있는 상황이다. 멍청한 일본인들의 댓글 때문에 한국인들이 우릴 만만히 보는 것이 틀림없다. 후지산에서 기괴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면 한국 정부가 임시 시민권을 일본인들에게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인들은 노발대발하겠지만 주변국이 위험에 처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한국이 조금이나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반대로 한국인들이 도쿄에 살겠다며 밀입국을 한다면 일본인들이 동의할 것인가? 과거 아소다로가 한국인 난민이 온다면 총으로 쏘겠다는 망언까지 했다. 우리가 한국으로 당당히 입국할 방법은 독도를 포기하는 게 최선일 것이다. 일부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지하 아래에 폭발물을 넣어 고온의 물줄기가 나온 것이라 발표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와 가장 원한 깊은 나라인 한국인들의 소행일 것이다. 당장 화학 성분이 있는 화산수를 먹지 못하도록 해야만 한다. 한국 측이 폭발물을 넣었다면 오히려 잘된 상황 아닌가. 최근 3차 전쟁이 발생했는데 우리 일본도 한반도를 침략할 명분이 생긴 것이다. 기시다 총리가 자위대를 파견해서 한국의 제주도를 먼저 침략해 일본인들이 살도록 하자. 이제 한반도 영토를 일본이 통합해야 하는 날이 찾아왔다고 본다. 얼마 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지체해선 안 된다. 분명 한국인들도 싫은 척 하지만 속으론 일본으로 통합되길 바라고 있을 것이다. 우리 일본은 러시아처럼 막무가내로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가 아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가 엔화 폭락으로 휘청이는 상황에서 전쟁을 한다면 막대한 손실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또한 수백만 명의 한국 예비군을 막을 방법이 있는 것인가? 과거부터 화산수를 마시면 건강과 복이 온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다. 현재 고텐바시 도로들에서 화산수가 뿜어져 나온다는 것은 하늘이 내린 축복이라 여겨야 한다. 최근 지진의 피해로 힘든 건 맞지만 일본 열도는 축복받은 땅이 틀림없다. 일본인들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화산수를 마셔서 건강이 좋아진다면 왜 기시다 총리가 먹지 않는 것인가?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미신을 믿었다간 진짜 망할지도 모른다. 도로가 화산수 때문에 통행 금지가 되고 있는데 정부가 수리조차 안 하는 것인가? 어차피 후지산 폭발로 조만간 일본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다. 나처럼 생각이 있는 일본인들은 한국 땅을 사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것으로 하루 해외 이슈는 끝인데요.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